금수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질문은 키토식 하는 중간에 하루 평균 섭취 칼로리가 1200칼로리 언저리가 된다. 그런데 이제 여름 휴가 후에 자기가 증량을 하셨대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단식을 할 때는 뭐 꽤나 잘 버티면서 단식을 하는데 끝나고 보식을 할 때 식욕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당연히 식욕이 폭발하니까 증량이 되고 그러면서 또 증량이 되니까 단식해야지 하면서 또 단식을 하신대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보식할 때 폭식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몸이 이분 표현이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정신줄 났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너무 잦은 단식과 폭식은 그냥 키토식 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잦은 단식, 징벌적 단식으로 인해서 몸이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단식을 할 때 충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단식을 이어나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식하실 때 갑자기 폭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 몸이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폭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식과 폭식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그냥 꾸준히 키토식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다. 그래서 스트레스 차라리 덜 받아서 덜 증량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시기보다는 단식하실 때는 무조건 스트레스 없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단식은 그만두셔야 돼요. 그게 단식의 원칙입니다. 이거 혹시 단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독소를 비우는 몸 책을 꼭 읽어봐 주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거기에서도 철칙으로 나와 있는 게 단식을 한 다음에는 보식을 해주는데 보식은 단식 기간의 두 배 정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단식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단식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식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식 후 폭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3000칼로리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보고 그동안 너무 저칼로리 키토식을 고집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감량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제 뭐 느린 대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네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 생크림, 키토 베이킹, 치즈 같은 걸로 채워도 될까요? 아니면 버터나 오일로만 칼로리를 채워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제가 3000칼로리를 먹어야 하는 이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3000칼로리를 우리가 무조건 채워야 된다라는 사실 의도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많이 드셔야 돼요 라고 하면은 어느 수준인지 감을 못 잡으니까 제가 일정 숫자를 찍어 놓은 겁니다. 여기 3000칼로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충분히 많이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큰 숫자라고 보시면 좋고요. 너무 억지로 막 채우려고 하시기보다는 고기 많이, 야채 많이, 그리고 치즈나 생크림 이런 거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키토 베이킹 같은 걸로 채우시면은 증량의 길로 갈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버터, 오일,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 MCT 오일 등으로 조금만 더 채워주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도나님, 폭식 진짜 안 좋고 이제 스트레스성 폭식이 정말 안 좋아요. 우리가 예전에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양푼에다가 막 비빔밥 비벼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사실 스트레스성 폭식의 정말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안 좋죠. 스트레스성 폭식은. HM님, 맞아. 정말 좋네요. 진짜 3개월 진짜 버티기 하시면서 조금씩 식욕 억제 이런 거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식욕 억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MCT 오일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MCT 오일 제가 왜 권장을 드리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MCT 오일 자체가 간으로 또 바로 가서 에너지로 활용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좋다. 반대로 간에 너무 무리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설왕설래가 조금 있는데. MCT 오일 자체의 효능이 식욕 억제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욕이 너무 터진다 하시는 분들은 MCT 오일을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드시면 조금 장에서 부글부글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식욕 억제에는 꽤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침바라님 포테토칩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390g짜리 다 먹었는데 살이 찌지도 않아 빠지도 않았다. 너무 몸이 좋아지시네요. 몸이 너무 좋아지셔서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는 이게 간헐적 단식 혹은 단식의 가장 좋은 단식법입니다. 잘하고 계세요.